나는 토르다. 아 깜짝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씨발 미친놈. 미친놈.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하이하이. 왜 이렇게 귀여워 너는. 아이디도 귀엽게 지어가지고. 안아줘. 안아줄게. 자. 아이고 이거 아니 나 빨리 아아 아니 아 뭔가 팔을 움직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뭐 하고 계셨나요? 나 집 짓고 있지. 구경해도 돼요? 응. 얘 흰 사람한테 말 걸면 말해요? 말 걸어봐. 에옹 에옹. 이거 일으키려고 했는데 깃털이 됐어. 놓야지. 어떡해. 아 이거 다 넣고 새 화물 더 구하러 가야겠다. 아. 하늘색이다 하늘색. 앵무새야. 어 두 마리나 있어 두 마리나 있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한 마리 더 있었는데? 아, 앵무새 색깔이 이렇게 많았어? 하늘색 너무 예쁘다. 이게 노란 앵무인가? 오, 살 색깔. 아, 얘가 노란 걔네. 피코 앵무가 걔네. 귀엽다.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짜자잔. 짜자잔. 집에 가자. 당연해. 오. 어, 벌써 언니다. 안녕. 언니 왜요? 내가 자랑하러 왔는데 너도 있네? 어머, 귀여워. 내가 어디서 보였어? 저도 앵무새 세 마리예요, 원래. 그러니까, 어, 피크 앵무도 있네. 피크 앵무 너무 귀엽다. 어, 겁나 귀엽다. 저랑 커플 앵무예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나중에 앵무새 다 올려서 사진 찍자. 좋아요, 언니. 앵무새 집 지를 건데 집 보여줄까? 앵무새 집인데. 아, 앵무새가 너무 예뻐. 앵무새 초록색도 잡아야겠다. 푸시면 되니까 겁내지 말고 연습부터 생각하고 지어보자. 안쪽 덩쿨 자리? 세 마리 이름 지어야 되는데 한 마리 어디 갔어? 어디 갔나 했더니 잘 따라와야 돼. 새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새 집에. 그렇지 그렇지. 해체. 놀아 놀아 놀아. 임 사장 이거 절대 아닌데. 여기에요 언니? 어 여기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우와 여기 모이도 이렇게 해놨네. 커요게? 예쁘지? 네 너무 예쁜데요 언니. 완전 잘했는데요? 노래 트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어 해봐 해봐 해봐. 이거 춤춘다 춤춘다. 와 리액션 맛있다. 개귀여. 개귀여워. 이게 바로 앵맘. 아 이 모습 너무 귀엽다. 얘는 왜 춤 안 추지? 예술이야. 잠깐만, 언니 얘는 왜 춤 안 춰요? 잠깐만 다시 CD 다시 넣어볼게. 너무 멀어서 그런가? 날씨에 어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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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다. 와 대놀이야. 아, 너 이 모습 진짜 귀엽다. 물고기 다이유. 물고기 왜 죽었어? 안 죽었는데? 아 물고기 한 마리 죽었어요? 어 얘 왜 제 붕어빵 됐지 오른쪽에? 아니 아니 오른쪽 봐봐. 어 얘 죽었다. 쟤 왜 죽었어요? 열대야 죽었어요. 내가 점프해서 그런 건가? 허, 여러분 좀 슬픈 소식이 있어. 하늘색 앵무새가 도망갔어. 아 나무 위에. 아니 내 줄을 원래 여기다가 매달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없어진 게 분명히 어디 갔냐? 그래서 아니 집에 있다고? 변수인데? 아 데리러 가야겠는데? 잠깐만 혹시 어? 야 아니 미모 여기서 뭐해? 미쳐버리겠다. 얘가 좋아서 여기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야? 아 이게
얘를 어떡하니? 얘 어떻게 데려가냐? 어? 한 초록색 없어졌다. 어떻게 초록색 없어졌다. 아니한테 갔나봐. 어떡해? 아니야. 이모야, 둘이 저는 죽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희야, 너. 야, 나 미치겠네, 진짜. 그게 왜? 그래, 왜? 그게 아니라 앵무새가 와버렸어. 아, 나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앵무새? 앵무새? 어떡해, 여기 위험한데. 화살 쏟아. 그게 맞으면 어떡해. 앵무새를 내가 집에다 묶어놨는데, 누가 줄을 풀었나봐. 누가 줄을 풀었나봐. 아! 또 올 거야? 와, 듀이 7시간 동안 킬 내기 했는데 1킬 했다고요? 비긋 플레이 타임이 1000시간이 넘는데. 어, 버니야, 범인이다. 아니, 휩쓸기 죽었다는데? 휩쓸기 뭐야? 어? 그럼 휩쓸기가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죽이는 거잖아. 스플래시 데미지. 아니, 옆... 아니, 존벌레가 범인. 이만희가 죽였다는 거잖아 지금. 벌써 언니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죽인 거는 이제 이만희가. 아니, 아, 이거 앵무새 스토리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거 어? 아, 아니 진짜 보면서 눈물 흘렸는데. 뭔데 아니, 뭔데 앵무새 스토리 뭔데 해줘. 나는 숨 막혀서 못하겠어 이게. 야! 요상한 색 앵무야. 노란색이다. 와, 이상한 앵무. 야, 얘 뭐야. 이로치야, 이로치. 나 간다. 야! 이 자식. 이 자식들. 야, 너 쫓아오는 거니? 근데 나 지금 네더 섹시랑 안 주고 싶게. 야, 너 왜 이렇게 쫓아와? 뭐지? 아니,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풀었는데. 근데 내가 죽인 건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니, 줄을 푼 게 내 앵무새랑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죽인 거 아니라고 의사하면 우리 멘탈 나가겠지? 일단 찾아주자, 여러분. 찾아주면 되지. 똑같은 건 찾아주면 되지. 아니, 아니야, 이거. 왜 요리사 옷을 입고 있어? 얘네 먹을 거 아니지? 타이밍이 갑자기 좀 그랬다. 원래 안 죽고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또 하필이면 그때 벌레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휘두르다 같이. 아니야, 얘네도 여기가 얘네가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일단 데리고 있어. 이따 봐. 내가 죽이진 않았어. 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가 죽이진 않아. 죽인 건 아니가 죽였어. 내가 사고로 치긴 했는데 아니킬이란 이러시. 앵무살인마 이만희 3킬째 설삼씨. 잠시 잡아요. 잠시 이거 국화야? 설삼씨. 아니, 그 깃털은 챙겨왔어? 우리 묻어주자. 견인해. 못 챙겼어요. 어, 어떡해. 아니, 어차피 거기도 딱 숙였으니까 오늘... 딱히 안 묻어도 될 거야. 공룡 좋은 거 갔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안녕? 아 비까지 내린다. 안녕하십니까. 이 비 앵무새의 눈물 아닐까요? 아기요. 하늘에서 울고 있지요. 아, 미안해 앵무야. 또 만나자. 다시 데리러 갈게. 이만해. 도대체 앵무새 몇 번 죽이는 거야? 이 정도면 네가 앵무새 살인마야. 앵무새 데려오지 마. 올 때마다 죽이잖아. 그만 고통 좀. 아니. 아니 자기 자신은 자기의 손으로 지금 앵무새 트리플 킬을 하신 임 서장님이 지금 심신미약 오셨는데 이거 어떡해요. 박치기. 뭐하냐. 앵무새 잡으러 갈 사람. 연두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어 연두새 여기 또 있다. 아니야 일로 와. 아 여기는 연두새 앵무새 씨를 말리자. 말 일단 데려가려면 헤드긴 해야죠. 말 진짜 안 듣게 생겼다. 여기 또 하늘색 올라타. 너 죽인다. 죽인다. 빨리 타라. 와. 아니 왜 안 타는 거야? 이게 무슨 개오까야. 이게 몇 마리째야 이게. 아니가 앵무새를 너무 많이 죽여서 있어요. 안 타는 건가? 언니. 됐나? 가자 얘들아. 어 가자 나가자. 야 이름 어떻게 지어? 너 아직 이름표도 이름 지을지도 몰라? 아직 마크 허접이네. 어 잠깐만 이거 근데 미국에 어디 나한테 그런 말 들어야 돼? 아니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아는 게 뭐야. 나는 고민하다가 나중에 토르다! 아니요 안 토르다! 아 갑자기야! 아 갑자기야! 아니요 안 토르다! 아 씨발! 미친놈! 왜? 아 놀래 나 뭐 죽었어 셋? 나 셋 죽었어? 아 안 죽었어. 뭘 죽어 말이야. 아 나한테 번개쐈어. 야 나 죽었어 새.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뭔 소리야. 어디 근데 앵무 죽었다고. 아니 누나 고양이가 먹었어 이거. 왜 고양이가 먹어. 항상 같이 있었는데 걔는 친구야. 맞네. 이거 누구야? 채민모 이거 내 우리 열애분 아이디 든 앵무새가. 내 앵무새 죽었잖아. 쟤 벼락 맞아가지고.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니야 정든 앵무새가 죽은 느낌이. 나 내 눈앞에서 번개 맞아 죽었어. 언니 어때요? 어. 저는 중벌레를 죽였는데 제 칼 휘슬기에 죽었어요. 딸려 죽었다고요. 와 나 진짜 눈물이 고이더라. 그게 뭐라고. 아 갑자기 상태 웃겨? 나 안되겠다. 나 고소해야겠다. 나 혈압 올라 진짜. 그 이름표 털어가는 거는 고소하면 되는 거지. 네. 아니 왜 아니 왜? 아 낚시하면 나오는 거잖아. 아, 진짜 이럴래 진짜 무사. 진짜. 아니 나 누구 가져간다 말도 안 하고 막 그 꺼내가지고 막 쓰니까 이거 이제 고소하면 되는 거지. 오늘 나왔어. 오늘 너가 나 죽인 거랑 그리고 앵무새 죽인 거랑 이름표 가져가서 막 쓴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한테 아, 말씀드리면 되는 거지. 아 복구해줬어. 어메이징한 하루였다. 내가 내 눈으로 심했어.